자, 주목. 오늘은 여러분들 이걸 세 개를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세 개 다 이렇게 홈 파는 장을 볼게요. 그러면 내가 1차적으로 그린 거 이겁니다. 하지만 테이 이태희 네. 하지만 이쪽도 같이 그려줘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먼저 딱 맞춥니다. 수직을 맞춰서 맞춥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그려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요. 한 개만 제대로만 그렸으면 자, 여기 직각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깊이가 어딜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홈이 들어가는 거야. 그지? 맞죠? 기울맞아 보죠. 이걸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이 부분도 똑같이 꺼줍니다. 정확하게 이 깊이만큼 들어가게끔 해놔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깊이만큼 체크해줍니다.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톱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지? 태희야? 독일어 그렇지? 자, 한 개 오른손잡이는 왼손이겠지. 왼손을 여기에 톱 등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이게 뭐야? 먼저 길을 내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을 냅니다. 길. 그러고 난 다음에 자, 톱질은 여러분들 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슬렁 땡기고 밀 때는 힘 가지고 땡기고 자, 해볼게요. 자, 길을 갈 대로 절대 힘 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냥 땡기고 왜 지금 선생님이 수평을 유지를 할까? 한쪽이 이렇게 되면 이쪽이 더 자국이 많이 남겠지. 그래서 양옆에 체크를 한 거야. 슬럼 그리고 가까이 슬럼 이거 직접 봅니다. 다시 슬럼 지금 힘 하나도 안 줘요. 오면서 절대 세게 하지 마세요. 됐죠? 이 상태에서 때리면 된다. 안 됩니다. 이 끈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선생님이 약 1cm예요. 그러면 이 톱날도 1cm 간격을 해줘야 돼요. 가까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두께만큼 톱질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때리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당겨봐봐. 하나 둘 똑같이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훔치면 되지. 그러면 끌이 이렇게 돼 있어. 이 모양을 이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평평한 게 살아남는 쪽이야. 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서 먹는 거야. 그래서 자, 옆에서 찍으세요. 자, 이 선에 맞춰서 진짜 얘를 조여야 돼요. 이건
끝. 많이 때리지 마세요. 흠집만 냅니다. 지금 나가죠 이게? 조금만 쳐도 나가죠. 왜? 결이 맞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이게 결이 일주일이니까 혹시 편한 거예요 지금? 준수아 얘 있어 지금 뒤에서. 이런 식으로 험치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에 절대 하지 말고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나가지? 나가죠? 또 뒷면 이걸 홈을 따는 거야. 그러던 다음에 마지막으로 끌어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특히 이러면 손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끼워봅니다. 딱 맞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찍이 보면 어떻게 하면 얘기를 잘 들으면서 딱 일치형으로 되는지 그게 이번에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 세 개가 다 똑같이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수행 평가는 최종 조립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보이죠? 딱 맞아야 돼요. 홈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일리로 되는 거야. 자, 이제 방법 얘기했습니다. 먼저 세 개를 앞뒤 두께까지 똑같은 위치를 다 마킹을 하고 고정을 해서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그 다음에 이 끌의 폭만큼 길을 만들고 때리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듬어서 조립하는 거예요. 조립은 필수다. 다행히 알겠지? 네. 복장 단정히 하고 오늘도 안전, 복장, 시간, 작품 내가 연결돼서 채점을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완성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질문.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